4.3을 겪으면서 조천읍과 내 마을들은 그 어느 곳보다 큰 피해를 입었다. 조천읍 중산간 마을 와흘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1구와 2구로 나뉘었던 마을은 4.3의 광풍 속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 가운데 고평동과 수위동으로 이루어진 와흘 2구는 복구되지 못한 채 결국 폐촌이 되고 말았다. 48년 봄, 분위기는 뒤숭숭했지만 주민들은 그것이 엄청난 비극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4.3 당시 뭐 초기에는 별로 뭐 분위기를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차 그 시리 지나갈수록 저희들이 그 어린 그 당시지만 그 좀 분위기를 느낀 것은 예, 어디 저 아주 산 쪽 가차운 데서 그 막 우리 불악민뿐만 아니라 그 각계 불악민들 하여튼 모여서 그 시위들 하는 거, 그거 조금 기억납니다. 그 당시는 정말 어수선했습니다. 어째서 어수선하느냐 하면은 밤에 참 여기 귀신의 얼음, 아까 임완선 씨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귀신의 얼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얼음이 하나 있어요. 그 얼음에 밤이면은 참 봉화불을 참 올려가지고 거기서 뭐 어떤 사람들이 하는 짓인지 몰라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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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어요. 막 그냥 그 참 아 뭐 그 우리 뭐 그때 그 당시는 저는 뭐 나이가 어리고 집에서 들은 거 소리인데 그냥 참 우리 불화 사람들이 하는 건지 다리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고 밤중에 그렇게 그냥 봉화불을 올려가지고 이제 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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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고함들을 질러요. 우리 집에까지 질렀어요 그때 그 당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그렇게 한 다음 날 벌금은요 밑에서 순경 군인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막 젊은 사람들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잡히면 죽는 거라. 잡히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민이 알게시리 일어난 일이 아닙지게. 그뿐이 중앙신. 아이긴지 우이긴지 이런 분간을 우리 서민은 전혀 몰랐습니다. 중산간 마을이었던 와흘리는 4.3 초기 무장대의 세력이 강한 곳이었다. 특히 와흘리 구장을 지낸 인물이 무장대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이면에는 무리한 수사를 일삼은 경찰이 있었다. 초기에는 그 와흘리에서 하여튼 해방 직후에는 와흘리 역사상 막 최연소자로서 하여튼 구장을 했을 겁니다. 지금 당시는 이장이었었는데 그 당시는 마을 구장이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그 당시 구장이었었는데 그 4.3 사건 초기에는 막 제주도 전 지역이 그럴 겁니다만은 그 조천 지서에서 하여튼 심하다가 아 그때 막 목숨만 살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구타를 그냥 너무 심해가지고서 뭐 그때든 어느 부락이든지 이장으로서 하여튼 그 산의 빨갱이들 그 심부름을 한다 그 말을 듣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아주 그냥 목숨만 난 버듯이 붙을 정도로 막 반 죽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참 나와가지고서 전혀 공산주의가 뭔 줄도 모르고 뭐 공산주의 사상 그런 분시도 전혀 그 모르는 그 젊은 아주 충실한 청년이었었는데 분개심에 에이 이왕에 죽을 바에는 하여튼 뭐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분으로서 하여튼 그 하여튼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48년 봄과 여름은 큰 사건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가을 추수를 끝낸 11월 와흘리 주민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먼저 와흘 일구가 토벌대의 손에 불태워졌다. 네네. 네. 아 그때가 받기 전에 막 이제 새벽녘에요. 마저 받기 전에요. 시간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2시나 새벽 2시나
3시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요란하게 총소리가 났어요. 밑으로. 보니까 조천 같아요. 또 조천 같은 것이 불이 솟았어요. 뭐 건물이 타는지. 이제 밝았어요. 해 뜨기 전에 우리가 나와봤어요. 거리로. 거리로 나오니까 그 사례 사람들이죠. 총을 이제 거꾸로 총을 거꾸로 메고 그냥 올라가는 걸 봤어요. 올라가는 걸 우리 이 길로 올라갔죠. 그걸 우리가 못 견뎠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거 큰일 났다. 여기 있으면은 다 죽는다. 고봐야 되겠다 해서 거들어 그냥 뭐 가지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우리 불악 사람들이 이 전부 이제 동원시켜서 그때 누가 동원시켰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 굴이 있는데 여기 요 큰 굴이 있어요. 우리 굴이 있는데 거기로 전부 우리 불악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여기 우리 와을 구리형은 하는데 그때 당시에 와을 불탈 때만은 와을 주민 얼추 들어갔어요. 그 구루는 몇천 명 들어가도 고독질 않을 굴. 여기가 입구인데 이쪽으로 한 가닥이 가고 이쪽으로 한 가닥이 가서 이쪽으로 간 가지는 끝다리를 가보지 못했어요. 그 여기 사람이 한 50명 들어갈 동기는 그 아시날 밤에 산에서 우리 불악을 걸쳐 조천 지서를 습격하연 일로 올라 산꾼들이 올라가 버리니까 또 경비대 경찰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그 불을 다 우리 와을 전부 사람 미신 집이고 오신 집이고 여자 할아버지도 다 가죽고 그렇게 해서 그 불을 질러버리십시오. 산꾼이 일로 우리 불악 걸천 조천 습격현 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아래에서는 군인들 경찰은 따라 일로 건너가고 건너왔다 해서 이 와을은 제일 먼저 소탕을 시켜버리십시오. 저희 경우는 그때 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부민이 일부는 굴에 들어가고 일부는 또 그냥 그 신촌 조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하여튼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막 집결되어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그 조천 지서 습격해 보니까 조천 부민 신촌 부민도 과연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 자리에 막 집결돼서 올라왔었는데 저는 함께 그분들하고 산으로 올라간 것이 지금 경우는 아무래도 저 반응오름압 그 전개 지경이랄까 반응오름압 그 정도 지경으로 봅니다. 그때는 어려서 분절을 몰랐었는데 그때 저희는 뭐 본래 타먹으면서 그 늦은 가을철이라 어린 때니까 철을 몰라가지고서 뭐 별로 그렇게 그 외로운 느낌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에 불타는 목경을 구경했습니다. 어떻게 구경했는가 하게 되면 바로 높은 산에서 내다보이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 그 로켓포 한 발을 팍 발사하면 그냥 연기가 우욱깍 나면 그 다음 그냥 그 막 연기 불꽃이 솟아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저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오후 늦은 시간이 되니까 총소리가 안 나니까 이제는 어디 딴 데로 이동했구나 해가지고서 어두운 무렵에 내려와 보니까 아까 전번에 고 선생님이 얘기한 말 그대로 불악은 올 곳 불꽃이 되었고 하여튼 올 불재더미가 됐었네. 다행히도 일부는 굴에 들어갔지 일부는 산으로 피신했지 불악민이 손에는 없었는데 정말 비참하게도 그 박유행 씨라는 그 할아버지가 도망갈 수도 없고 노환으로 하여튼 집에 누워있는 거죠. 나이 많기 때문에 움직이도 못하고 그런데 싹 돌아봐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 질러가지고서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그 소문을 듣고 어린 때라 참 이런 사실이 있다 해서 가보니까 사람이 뭐 그냥 고구마 뭐 구운 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새까맣게 그냥 끄실려져 가지고서 참 아주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비참한 꼴을 불악민이 하여튼 구경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10월 열흘 날 불 캐와네 이젠 그 불
다 그 나완 분 안에 그 던적이 수리탄으로 다 그 던전에 그 불을 켜가지게 또 경 아니면은 그냥 라이터로 그 짐 뒤구석에 그냥 돌아저기는게 불 붙잡을고 순경들이 경허연 헌디 이제 고봤다 나오고 배고프고 이젠 요 사거리에 폭랑 아래 아전 막 울음신한들 이젠 허슬령 지우자들이 허슬령은 사람이죠 지우자면 말멍 저 상동에 가그닝에 이제랑 사람 그딘 불을 나약하시는 그디 가그닝에 죽이라도 쏘드랭 형 먹겠는 그디간 그 애소띠 서말띠기 솥에 이제 죽선에 그거 한 그릇썩 주원 이제 먹은 뒤 누난 처음이 들어 저 봉개 쪽으로 와당땅 해가 난 그냥 그래 놀아와 하면서 가보대 박박박박박박 털어주게. 원인은 무장대의 조천지서 습격이었다. 뒤늦게 무장대를 뒤쫓았지만 소득이 없었던 포벌대는 대신 와흘리를 불태웠다. 다행히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피할 수 있었지만 거동에 불편했던 노인 한 사람이 희생됐다. 한두 집을 제외하고 마을은 완전히 불태워졌다. 소중한 보금자리도 애써 거둬들인 곡식도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주민들은 살 길이 막막했다. 그날 일구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와흘 이구는 무사했다. 고평동과 수기동 두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와흘 이구는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20호 좀 넘었는가? 요 부근에 이거 전부 집지선 살아나고 또 요 식당 요쪽으로도 집들 저기 있는데 전부 집지선 살아나고 한 20호. 하여튼 저 물 터진 걸로 여기하고 한 40호 정도는 됐을 거는. 걔는 와흘 일구 하고 여기도 이구로 이장이 서놨습니다. 그 작은 마을의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와흘 일구가 완전히 불태워지고 이틀이 지난 48년 11월 13일 와흘 이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교례를 불태운 후 와흘 이구로 들이닥친 토벌대는 한 집도 남기지 않고 불질렀다. 사람은 보이는 즉시 총살했다. 다행히 숨을 곳을 찾아 살아났던 김동규 씨는 그날 순식간에 죽어간 마을 사람들을 생생히 기억한다. 아, 10월 13일 교례 집불 붙여울고 군인 13사람인가 말만 들었는디 난 걔는 저 밑에가 우리 집턴디 요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대로 수완 불타버렸고 저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경했고 또 밑에 우리 할머니하고 그 외삼촌하고 하니까 시어멍 며느리가 불타버렸고 그저 총으로 쏴그는 게 집 안에서 불타버리고 우리 외할머니도 저 밑에 집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할머니하고 외삼촌하고도 쏘한 그대로 집불 붙여버리니까 그 어린 때 저녁 때 되니까 그 불 꺼서 시체 뼈만 남은 거 아사내는 거 봐. 이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네 살짜리 누이 동생, 겨우 나하고 누님. 걔는 우리 누님 여기에 산 누님이 큰 누님이라. 시뻘건 불길 속에 총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하늘을 가득 메웠던 그날, 김동규 씨는 누나와 조카, 할머니를 잃었고. 얼마 후 부모와 형제들마저 모두 떠나보내야 했다. 4.3으로 고아가 됐고 외롭고 한스러운 삶을 살아온 그는 이제 고평동의 유일한 토박이로 고향을 지키고 있다. 고평동. 억울한 원혼들이 떠도는 그곳에 옛 주인들은 없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을 뿐이다. 고평동 서쪽 마을 수기동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 시대를 살아온 노인들의 기억에만 남아있는 마을이 됐다. 집들은 저기 저 지금 저 집지서 있는데 집들이 다 이사났지 뭐. 그걸 걔는 한 군데 집이 이사나를 안 하고
한 200m 거리에 한 학석, 100m 거리에 한 학석, 한 50m 거리에 한 학석 정리돼야지. 그 뭐 모더럭이 지금 모양 저 모양으로 집이 없어놨으나 옛날이나 인형만서 다 지은 사람은 지금 집지선한 그 흔적도 없어 이제 그 당시에는 경신한 거는 그때 마을에 40명 죽을 때 예. 불탕 죽을 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당시에가 나 아까 저주사 때 참 얘기는 했지만은 10월 그때 10살 날이라 10살 날인데 이제 그 뭐 구연된가 뭔가 몰라 야탄 군인들 그때 담아들은 그냥 싹 집에 있는 사람은 뭐 모조리 몰살 시켜버리고 그냥 아, 집안에 있는 사람 과장 저 나오랑 소리도 하시 그냥 수강 죽여가지고 그냥 불붙여 보내는 뭐 세상이란 게 그 뭐 한치 사람 이신간 눈에 보이는 건 다 수강 죽여버리고 이제 그 저 뭐냐 그 저 신촌 사람들 아홉 사람 여기서 요 몰망거리에서 그 표리는 표자는 내보나 그냥 조금 그냥 낙강 아래 하나 심어다 죽여버리고 하나 남은 사람들은 이 몰가리 집까지 안에 그냥 수완 주절 그냥 불붙여버리는 반색은 귀신을 다 타버리고 뭐 여 뒤에 아기 없는 사람 이제 뒤에 도망하니까 그냥 총으로 쏴버리니 아기는 죽고 어머니는 살았어. 걔네 아기가 울지 않으니까 어째서 아기를 아림감 죽으는 불현 전맥이라고 형 보니까 아기가 그냥 총 맞아, 아기는 총 맞아 죽고, 어머니는 살고. 이 어머니는 결과적으로는 그 후에 죽어버렸지만은, 그것도 총 맞아 죽어버렸지만, 그런 뇌가 있어놨어. 단 하루에 수기동은 완전히 쑥밭이 됐다. 총에 맞고 또 불에 타 두 번 죽어야 했던 사람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널려 있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강인조 씨는 그 참혹했던 현장을 생생히 증언한다. 희생자가 없는 집은 거의 없었고 완전히 몰살당해 대가 끊긴 집안도 많았다. 그 당시에 그냥 싹 그날 하루에 뭐 완전 그냥 멸족시켜버리니까 이제 그 이 신촌서 피한 간 아주머니들도 나의 말을 아이 들었기 때문에 완 보니까 아홉 사람이라 아주머님들이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해가지고 아홉 사람이 그냥 그 몰그레 또에 그 큰 폭남이 많은 한 200년 이상 된 폭남이 있는데 그 폭나무 밑에 이제 하나 잡아다가 그냥 쏴 죽여버리고 남은 사람은 그냥 불붙이면 쏴 죽여 불붙여 버리니까 여기가 다 반은 썩은 다 전부 가버렸어. 그리고 개는 다니다가 사람을 가버리니까 구워지니까 그냥 막 개가 사람을 뜯어먹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개부터 우리는 먼저 때려 죽여버리고 이제 그 당시에 사람이 전부 멸족시켜버리니까 이제는 그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흙이라도 덮어줘야 될 건데 흙 덮을 방법도 없어. 고방 잘 꼬딱하다는 안 키면 죽이기 때문에 이 저 아척 새벽에 한 복귀 전에나 밤 내로 나와서 그냥 흙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팔 새도 없어. 여기 흙 그냥 사람 임시 개나 이제 듣지 못할 정도로 그냥 흙 덮었지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을 그냥 막 한 3개월간을 그렇게 했죠. 한 3개월간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뒤에 그렇게 완전히 소탕당해버리니까 살 방법이 없어. 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랑 전부 이 신촌 저 우리 그 종갓집 저 동칼음에 있는데 글로 전부 속가에 다 내려와버리고 난 여기 내려와서 죽을런지 살는지 모르니까 이제 나는 그 당시에 그냥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그 살아난 동네 그 수기동사만 고봐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혼몇 몇 사람이 살다가 토벌을 간 거라. 순경들을 안 그만 올라가가지고 이제 토벌을 가서 그 군란에 몇 사람이 숨어놓은 거니까 나하고 그 석훈이 있는 사람, 그 굴고리 친 사람, 굴만들 굴고리 친 사람, 당 성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그 장수기 있는 사람하고 창유 있는 사람하고 이제 한 50년 넘어도 제 이름도 그 사람들 이름도 안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둘은 도망가 버리고 바로 군란에서 나오다가 이제 총이 그 보니까 고장 나노니까 이렇게 실탄 장전을 못하나 영하는 찰나에 일로 나오면 도망가 버리고 나하고 그 사람 하나는 이제 완전히 잡혀가지고 포석을 채워서 바로 여기 왔는데 여기 신촌 파척소에 여기 파척소가 있어놨는데 나연과 좋은 사람은 저쪽 지금 그 참 그 밭에 지금도 농사를 안 지는 거 뭐 지금 이상한 것만 갖다 놨는데 그 밭에다가 그 내 아들 나 아들인데 그 밭에 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난 그때 살아가지고 저 뭐냐 이 연대 정복과에서 완 이제 날 데려가 버리고 강일란이, 강일생이, 강희원이, 강시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셋아버지하고, 우리 넷할아버님하고, 우리 할아버님하고, 작은아버지하고, 네 분. 네 분이 돌아가신 게네. 예, 네 분. 우리 넷할아버님도, 그 군란에서 심어낸 그냥 죽여버리니까 우리 할아버님 먹고 오히려 살아남은 것이 믿어지지 않던 세상이었다. 그날 이후 수계동엔 사람이 살지 못했다. 잿더미가 돼버린 마을 주변에서 떠돌던 사람들도 토벌대에 눈에 띄기만 하면 살아남지 못했다. 그 노라바님은 마을 다 불칸 다 마을에서 그 멋이 보고 뭘 뭘은 영 아무데나 놓지 못하는 뭘 놓고 뭘 가냥 한데 있고 센스도 이제 못하고란 집들 태아분한 게 그제 집도 태아불고 다 여하는 살 수가 없으면 어디 영 경희도 그 가름에 댕이면 용시원 밭도 가냥하고 소도 보고 말도 보고 거단 보는 당신 그 모양된 죽어보니까 쇠도 없고 뭘도 없고 사람이 어디서나 지나는 아무것도 없네. 대비치라고 쓰러도 그보단 더 거꾸로 쓸 수가 없지. 이제 눈물도 안 납니다. 울멍 살아도 불탄 시즌은 오시고 음식 오게 못 닦겠는 게 다 개벌, 뭔 불타분한 게 과쟁해도 자, 뭔 오, 그 코로나마나 감지국 내는 거. 경이 그 집 뺏기 뒤져서 집 뺏기 뒤지만은 그냥 건물에게 불 붙다가 다시 두 불을 못 붙어본 거라. 나 거짓말도 아니고 말을 다 거짓 못해요. 다를 거짓을 못해요. 이제 이거. 50년 넘은 말이는 여기 살아보는 다 보호도 못하고 새닥부덕 지연되어 있는 건 진물등에 불현되겠나. 수계동의 고향인 김만석 할머니. 세 오빠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조카들을 잃은 후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평생을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아왔다. 마을이 불타버리고 갈 곳 없이 헤매던 와흘리 주민들에게 비로소 소개령이 내려졌다. 살 길을 찾아 내려간 길이었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억울한 죽음이었다. 속칭 자수 사건으로 조천읍 젊은 청년들이 한날 한시에 집단 학살됐다. 속가에 노려간 신춘우 속가에 노려간 이젠 오빠들은 이젠 위에서 그냥 노려간 데는 하나네
그냥 무가게 막 한 거라 견한 이제 고반에 이제 내려갔지 내려가는 저부 가련 허연 자수 허련 해내 자수 하니까 그냥 음력으로 11월 21일 날 죽여보니까 우리 제사는 또 20날로 제사를 모시지. 음력으로 11월 21일 날. 헌날에. 헌날에. 전부 헌날에. 농촌에서 아무것도 뵙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촌에 내려가니까 너무 그땐 서숙불이 불이 한 그 저 졸래 어디 가거네 뭐 시댁이 죽는 거 이제 이북 사람 먹는 건 이유도 아닌 그렇게 한 사람이다 우리 어머니네. 견한 그 중에도 이제 올라와서 토지 있는 사람은 좀 생활이 낙낙하고 우리 없는 사람은 그대로 이제 같이 끌어간 이제 그냥 먹기는 같이 쌀밥 먹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시상을 살고 나는 우라방네 대끈고 아들은 그래도 그것이 시설에 키운 것이 그 송에 나서 아들 시성제 나서 육군 갔다 오고 해병대 갔다 오고 해군 갔다 오고 손지가 그렇게 한 이제 살아도 박성내엔 우리가 10월 10일 날 왕을 전부란 불을 붙여버렸거든 불붙불난 이제 한 턱에 살다네 20월 20일 날은 속가일 날이라 하여는 신촌으로 우리가 속가일 날에 가서 날에 간 헌 열흘 헌 보름 산은 이제 함덕으로 이제 저북달을 강오라야 아무 죄도 없어 어신 뒤 저북달 가는 젊은 청년들 전부 이제 보내는 거라 보내나네 거기 가네 헌 보름 산은 이제 후련 이제 우리 집 따박은 35 그 태시 아주방은 이제 32 말제시 아자방은 점저 말제시 아자방이 그때 헌 28이 되나 했을 거라 경희에도 장계들은 다 간디 안사라는 건 의거허연은 아기들도 없고 경헌한 이제 어느 누게 박성내로 간 다 죽여보난 처질에 가지는 누게 칼이 가서 우리 나난 애기들은 다 어리어불고 세대만 사람 하나밖에 전부 못 가게 해서 경헌한 나 하나 이제 간에 이틀 밤 자도 성전 철고 하나는 무슨 옷 헌터 몸에 서보나 선착을 못하기로 우리 말제시아 지방은 못 찾아 그냥 해연 그 뒤간에 비석 허유단 세워서 가죽 공동에 비석 세고 성전 처잔 그 뒤 아기 무덤만 떠 그제 광이로만 개광 나선으로 파는하면 이 손바닥이 다 풍무렁 허여도 아픈 정도 모르고 개광 이제 파근에 어린애기 무덤만 떠 해연 세시아 지방하고 우리 집이 남편하고 무덤두원에 이제 헌 두 해만인 이제 인혁 사는 이제 우리 와을 오란에 무드멍 해주게 울쟁해도 너무나 하나 눈물이 아이나 경헌한 그먼 이제 저 신안동 하루방 하나에 또르카 어디 하루방산 둘해연의 구댕이에 큰 밭이 다 세워놔네 기장 큰거 다 기겨놔네 이제 민밑에 내리나 근데 민부단권들 다 이거 치우라 하나네 큰밭 골챙이 빙하게 파는 그래 아저단 거꾸르고 나다고 막 대며 에 우리가 처지를 가난해진 뭔 그 하루방 둘이 엉치로 세시렁대고 둑지로 대영동 둥그려 놓고 가맹이 다 하나씩 시성제신디 영장 처장 간 사람은 가맹이 시계투덩 지계투덩 뭐랑 덕덕 멀든 뭐랑 지하장들 강 영형 이제 폐반왕 일론 둥그려 그래 둥그려 놓으면 영장 처질 사람은 이제 그 선착허멍 처자 천사커멍 쳤고 울헌텁 어신 영장도 천지만지라누나 신체 묻혀진 영장도 만나고 기형엔 우리 집이도 삼형제인데 성제는 처잔 뭐고 이제 하나는 우리 말제시 아주방은 묻혀잔 그냥 좀 뭐 해주게 허연헌디 글루간 혼불러다니 저디 비석 허연에 저 가죽 응동 허연 그디 허연 비석 셉고 기형 허연주게 허연한 우리 집이 딸기들 시성제 집이 호를 친약 제사라 시성제 집이 기만석 다 하나 세성제 집이 기영어멍 하나 울 생각 무슨 생각이 두루 설러서 눈물이 나지 아무 생각도 없어서 그 영장을 둥그러면 그걸 막 눈수하그네 철쟁하면 아이고 그냥 눈이 벙을렁하고 그냥은 다 터난면 구두 같은 거 지게대비 같은 거 운동화 맨그 바탕에 다 늘어지겠더라 그 군인에서가
이제 그 조북한 사람을 웃고 타라한 걸 쭉에 거는 거 보나 놨으며 타서 이 고니모를 여기 있잖니까 그때는 비포장 일어나 싶게 다 그때는 뭐 지금 그런 실은 지금 비포장한 데가 한 명 나빠도 어디 입하는데 그런 피부장이 나쁘지 않아도 이제는 뭐 좀 보통 뭐 해봤네. 그 고니모를 동산 우물쪽에 그 돌았고 그 침차마슨 그런 것에 시큰급 쪽에 시커서 동치를 나쁘고 영 고니모를 우물쪽에 그 차 하나에 한 사람 그 차가 뜰 거 아닙니까 이 차가 뜨니까 그 사람 차에 이 가면 죽을 건가 한 사람도 가끔 있어서 그래서 뛰어 내려본 세이라 마시 거는 나도 거는 것도 쉽죠. 견체등 탁 푸언 보니 그 어느 차에 몇 명 큰 건 다 저가 있는데 수정 틀리니까 이 차에서 다 이거 나쁜 놈이다. 그래서 그 박승래 시끄간 쏴본 뭐냐라 마시. 근데 그 안이 쏜 뛰지 않은 차엔 양심 꾸르스로 한 건지 그런 차이엔 저 육지 성수에 간 생활하던 1년 만이 또 들어오란 또 군인간 죽는 사람도 있고 마시 평우기 아버지는 고치가 나죽어요. 평우기 아버지도 6.2 때 그냥 멀리멀리 된 죽었지 놓고 육지서 그 우리 사촌 형님은 그 차에 안 매도 그 누게 내려본 것 죽에 내려보니 그 차에서 그 박승래 시거단계자 모조리 총살해는 또 혼자서 살카는 휘발유 뿌려는 막 민짝하는 이젠 그 안명보해도 그 보기 싫으니까 육지 사람 뭐 일단 그 지게꾼들에 땅판 이밭한 그 밭이 이밭 요 운동장 한 다섯 개 넣어보기 된지라 말씀. 근데 이제 두망두망 한 열대꾼들 막 구덩이를 파서 말씀. 사람 한 들어가면 한 설나무석 담아지게 반환 그래 맞딱 담아놓아네 후들이 흙 덮어버려서 왔어. 긴 덮어본 후리젠 그리젠 얼마 전 개명 해지 되니까 인육 신체랑 인육 자식이랑 찾아가고 그냥 찾아가라 해. 간부지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왔어. 여기가 박성래. 아 여기가 박성래. 걔는 보니 이대원 분은 그냥 문 좋은 사람도 그자 그 구덩이 막 했삼서. 해심궁 인형 영장이고 아니고 우리 정정은 기자 인형국 아니고 기자 해심궁 입었다네 맨정 와서 인형국 아니면 그 우유 건 노미가라도 아사불어서 소급에 인형 저식이라도 쳐져낼까 해라 맞다 저는 원인이 그때 본안에 불붙여놓고 좀 쏴놓고 또 이제 불붙여놓으니 가득해도 가단 남은 옷주거리가 하나씩이라도 요만씩이라도 있어놨어. 아, 그냥 그 옷으로 그 자, 인역 영장 안일 찾았구나. 어, 그걸로. 이제 거기서 그 옷이 가단 남은 거라도 인역 부모는 그 한번 주연한 그 표시가 그걸로 영장 인역 자식 찾지 뭐. 옷 하나 두신 건 못 찾은 건 그냥 내버리고. 아까도 참 이 저 회관에서 말했지만 홍은 여명이 그 중옥이 그때 옷 혼자 여섯 분이 신체 못 찾은 비석세 왔잖아 뭔데 형님 인력 안고 그냥 이 봤다는 게 참 맨정만 그때 뭐 기지가 시카 소금 까망이 그 닮은 거 그 저 산뒤 뱃집으로 한 걸로 루미 형자라도 그냥 임시 덕금만 그냥 꽉 차게 이 밭에 해산하 주게 그때 개봉 여름 오고 완순 여름 오고 우리 큰아버진 참 늙어분한 늙신 나하분한 못한데 이 둘린 박팡 사람 연함 수문함 게 다 많으면 거꾸로 놔다 다 많으니 김이 그 판원이 그 송장물 썩은 물 사람 이꼬지 그냥 그 잠박잠박 장화신호가 뭐 그때는 아무것도 신데는 겸 그 신체를 그저 일일이 추산해면 전 다 잊어버려서 그때 나라는 이게 합성한 50명 월출임시야. 박성래. 이곳에서 와흘리 청년 40여 명을 포함해 2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갔다. 자수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토벌대의 말에 앞다투어 갔던 순박한 청년들이었다. 우리 형님은 함덕에
그때 구연되던가 그 군인이 주둔하여 있을 적에 젊은 사람은 죄가 있든 없든 걸로 들어와라. 들어오면은 심사해서 이제 죄 없는 사람들은 내보내고 죄 있는 사람은 이제 일로 이 내에 실어와서 죽일 건데 우리 형님은 제일 먼저 앞에 차에 탔기 때문에 고니머로 그 운 저 시에 고니머린 헌디서 빵꾸가 나보니까 우리 형님 탄 차는 떨어지고 졸음의 차들은 실어서 바로 이 내에서 학살을 시켰고 그때 우리 형님은 주중공장 그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이제 뭐 몇 년 그 은도를 받아서 우리 형님은 인천형무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인천형무소에 있노라 해서 편지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지 형님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인천형무소에 있었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8년 12월 21일 그 하루 삶과 죽음의 차이는 그렇게 우연히 어떤 줄에 서는가로 결정됐다. 그날 죽음의 고비를 겨우 피한 사람들도 결국 육지형무소로 보내졌고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자수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저 살기 위해 나섰던 죄 없는 사람들이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난 후인 49년 봄 비로소 와흘리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올 준비를 할 수 있었다. 후배는 한 1m 정도 접담을 쌓아 올리면서 여기로 여기까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불악 전면을 빙하게 같은 둘러싸가지고서 외부 침입 못하게 최근년 해내 다을 그 학교 그 주변을 영 반 몇 개 둘러싸네 거기서 생활하단 또 허설 풀어져가란 여길 오란 참 집도 짓기 전에 그자 조그락한 그 초막 지석이랭에 여기서 살면서 그자 몇 년 고생 끝에 참 이처럼 프라이드 형성된 거. 처음엔 지금의 대흘 초등학교 자리에 한밭집을 짓고 생활하다가 4년이 지난 뒤 비로소 와흘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동안 주민들은 무장대의 침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성을 쌓고 보초를 서며 힘겨운 생활을 해야 했다.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위에서 다시 마을을 일구어야 했던 와흘리 주민들의 가슴엔 지금도 억울하게 죽어간 가족들의 원혼이 풀리지 않는 한이 되어 남아있다. 제주도의회 4.3 피해 신고실에는 와흘리에서 173명의 희생자가 신고돼 있다.